자, 정의대방 이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저한테 이런 걸 여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뇌 좋은 게 활동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빼놓지 않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수면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요즘 수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지식과 뭐 이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 건강한 수면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건 굉장히 부족한 상태인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뇌과학적인 지식을 알려고 하시는 지식에 대한 요구량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이게 아주 올바르고 명확한 어떤 정보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자칫 잘못해서 조금 위험해질 수 있는 어떤 내용이 뭔가 알려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이제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전에 수면 관련된 유튜브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100살 이제 이렇게 늙을 때까지 수면이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는지를 보여준 표예요. 근데 이 수면의 종류에는 이렇게 넌렘 수면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면이 이 넌렘 수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피곤해진 뇌가 쉬는, 피로를 푸는 수면이 이 넌렘 수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수면의 기능, 그러면은 피곤함을 푸는 수면을 보통 생각을 하고 계시고, 정작 중요한 거는 이 렘수면인데, 이 렘수면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넌렘수면이라는 건 어떤 거냐? 넌렘수면이라는 거는 뇌가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해냈던 여러 가지 어떤 기억들을 다 꺼내서 이거 중에 중요한 부분을 장기 기억으로 넘기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꿈 작업이라는 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꿈을 꾸는 수면, 그럼 보통 렘 수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렘 수면도 그렇고 넌렘 수면도 그렇고 이게 자동적으로 한번 잠을 잘때 취해지게 되는 건데, 처음에는 피로를 푸는 수면이 이렇게 나타났다가 이게 점점 렘 수면으로 조금 나왔다가 또 피로를 푸는 수면. 자, 그래서 이 피로를 푸는 수면은 잠잘 때 초반부에 주로 강하게 나오고요. 꿈을 꾸고 기억을 저장하는 수면은 이 뒷부분에 주로 몰려서 나오게 돼요. 예,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다가 잠을 깨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아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수면을, 이제는 공부도 해야 되고 잠을 줄여야 되겠다 라고 해서 이거를 한 5시간, 6시간 정도로 줄여버리면 피로를 푸는 수면은 다 취해졌어요. 다음날 생활하는데 별로 큰 불편감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억을, 장기 기억을 저장하는 수면은 부족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수면의 시간을 줄이는 거는 상당히 사실은 위험한 거고요. 위험한 게 피곤함이 덜 풀려서 위험하다기보다 이 렘 수면이, 장기 기억을 만드는 렘 수면, 꿈을 꾸는 렘 수면이 줄어들게 되면서 나의 기억력과 기억력, 집중력, 인지 기능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요즘 저희 병원에 오시는 젊은 분들의 수면의 패턴이나 또 어려움을 들어보고 그러면 일단은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야말로 피곤할 때 그냥 누워서 잠깐 자고 일어나서 또 활동할 만하면 활동을 하시는 거죠. 이런 분들한테는 렘 수면이 정말 타격을 많이 입습니다. 이런 생활 패턴이 너무 오래 지속이 되게 되면 집중력, 기억력이 확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울감도 생기고. 그래서 인터넷을 막 찾아보시다가,
아, 성인 ADHD 이거에 관련된 증상을 읽어보시면 자기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성인 ADHD인 것 같다. ADHD가 아닌지 좀 검사를 받아보고 싶다 해서 병원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ADHD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일부는 수면의 문제가 항상 끼어 있으시더라고요. 그야말로 뇌가 장기 기억을 만드는 이 렘수면이 부족해진 형태, 이런 형태의 안 좋은 생활 습관이 이제 있으신 거죠. 자, 그래서 요 표를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인간은 이렇게 한 살부터 시작해서 막 걷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피로도가 많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피로를 푸는 수면은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젊은 사람들일수록 뭔가 배워야 할 것들이 많잖아요. 내가 자꾸만 뭔가 실수와 어떤 실패를 통해서 그거를 또 배우고 또 트라이얼 앤 에러라고 그러죠. 계속 실패하고 또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이런 걸 하면서 렘수면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렘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배울 게 줄어들면서 결국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 뭐 열심히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친구들이 너무 수면 시간을 줄여버리면, 그러면은 피로는 풀리는데 이 렘수면은 부족해지게 되면서 결국은 학습 효율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밤새워서 계속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아는 거는 별로 없고 시험 성적도 아주 좋지 못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수면의 양을 일단은 충분히 한 8시간 이상 수면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한 가지 내가 뇌 건강을 잘 지키면서 공부를 효율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에 속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한 가지는 요즘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서 치매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사람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수면의 양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수면의 양은. 근데 최근에는 이렇게 피로를 푸는 수면이 너무 적은 사람들이 치매에 잘 걸린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노년기에 그러면 잠이 잘안 오는 불면증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며 또 나의 인지 기능을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느냐. 그것도 이 그래프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세가 좀 드시고 수면이 점점 줄어드는 이런 때이실수록 어떻게든 신체 활동을 더 늘리셔야 돼요. 그래서 몸을 피곤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뇌를 피곤하게 만들고 몸을 피곤하게. 연세가 드시고 나이가 드셨다고 해서 활동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시고 이러시면은 그만큼 수면도 더 줄어들고 몸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늘 움직이시고 산책 다니시고 근처에 계속 좀 걸어 다니시고, 이렇게 신체 활동을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이맨 위에 있는 이 렘슬립이 나이가 많이 드실수록 더 이상 배우실 게 많이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배운다는 거를 좀 귀찮아하고 싫어하세요. 자꾸만 새로운 거 뭔가를 시도하고 활동하고 배우고 이래야지만 이 수면도 어느 적절한 정도가 유지가 될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계속 어떤 인지 활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하게 되시면은 피로로 인한 어떤 수면의 요구량도 많아지고 새로 뭔가 자꾸만 배우고 학습하는 데서 오는 수면의 양도 많아지고 그래서 노년기에 수면의 문제도 잡을 수가 있고 또 치매와 관련된 문제도 뭔가 좀 잡을 수 있는 이런 해결책이 될 수가 있겠죠. 조금 복잡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근데 최근에 워낙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좀 뇌과학적 지식에 대해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제가 이런 자꾸만 뇌과학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정말 조금 올바르고 좀 명확한 이런 지식의 전달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자꾸만 이런 이야기를 꺼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뭐 아주 뭐 효율적인 수면이라고 해서 뭐 4시간, 5시간만 자도 뭐 충분하다 이런 얘기 절대 믿지 마시고
충분 시간, 렘수면, 넌렘수면이 충분하게 다 취해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를 하셔서 여러분들의 집중력, 또 인지기능 능력, 또 어떤 기억력, 그거에다가 어떤 기분이나 이런 여러 가지 뇌 건강 상태를 한번 잘 관리를 해보시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면과 뇌 건강에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